5인 6인분을 해놓고 있었는데. 저 중간에 그냥 또 그냥 시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난입하면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도 괜히 저 가면은 끝내는 타이밍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대찌개를 두 개 시켜놓고 냄비가 두 개.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드시죠. 오삼 불고기 하나씩. 아. 예, 그래서 6인분 이렇게 시켜놨는데 아, 제가 없어서 여기 이제 작가 둘 하고 짬준이가 앉고 이 테이블에 여기 이제 오실 테니까 VIP용 혼자 제가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3인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3대 1로 싸우는 느낌. 아. 네. 근데 중간에 보니까 3대 1로 싸우는데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안 오신다 그러고. 아, 그래서 표정이 오늘 좋으시군요. 아니에요. 아, 저 오늘 오시자마자 어 기분 되게 좋게. 아니 오셔서 중간에 그 전화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예. 그때가 그때였어요. 어? 3대 1로 내가 알고 보니 싸우고 있었는데. 아. 잘못하면 내가 이기겠는데.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분명히 안 시켜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안 돼요. 혹시 몰라서. 그때 아, 그 선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 온 게 약간 의아스러우셨을 텐데 그게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아, 이미 시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 급히 조혜정을 이 테이블로 오라 그래가지고 아. 이제 결국은 2대 2로 마무리를 형식적으로 했죠. 정이 넘치네요, 진짜. 근데 3대 1일 때 진짜 웃겨서 테이블에 혼자 4명인데 6인분을 시키시다니. 원래 저희는 6인분으로 갑니다. 아. 4명. 다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주문 받는 분들도 이거 좀 많은데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고 나 배성재입니다. 괜찮아요. 아니, 저 때문이 아니라 다들 분담을 하는 분위기인데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네. 배성재 결국은 다들 뿌시는데 네. 오늘은 좀 형태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네. 6인분을 가운데 놓고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3인분을 나눠놓고 저 혼자 이쪽 테이블을 아무도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다들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 문득 생각해보니 나 혼자 여기를 부수고 있었네. 그래서 급히 일단 전화도 빨리 드려라 오시라고 그랬더니 혼자 떡볶이를 드신다고. 아, 떡볶이 먹었어요. 아딸 먹었어요. 아니 그냥 지금도 하시나요 다이어트? 그럼요. 하지 마세요. 왜요? 훨씬 기분 좋아 보이시고 아니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오늘 치팅 형님이 행복하셔야 이게 또 나머지도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아니. 참으시면 건버섯만 생겨요. 아니에요. 오늘 치팅으로 가고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첫 끼였어요. 중요한 건. 아, 그 폭식하면은 그거잖아요. 안 먹다 먹으면은 먹은 만큼 그냥 살로 가잖아요. 다. 몸이 반응을. 그것도 의학의 한 그 의견이고. 아, 가짜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아. 인체라는 건 신비해서. 그게 습관이 몸이 그렇게 되면은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다고 막 다 저축해놓는다고 그러더라고, 몸이.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게 완전하게 검증된 설은 아니에요. 아, 유사. 하나의 학설이다. 학설. 유사까지는 아니고. 하나의 의견일 뿐. 그렇죠. 나 배성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 그런 식으로 오랜만에 한 끼 먹는 존재가 뱀이잖아요. 네. 네. 뱀들은 보통 날씬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뱀하고 인간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미생물들 그럼 살찐이 미생물이 없어요. 아이씨 너무 웃긴데. 뱀성재. 뱀성재. 아나콘다 어리둥절. 자체 과학. 자체 네. 자체적으로 만든 과학 상식. 뱀도 한꺼번에 먹어서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다. 슬리데린에나 나올 수 있는. 아 진짜. 코끼리가 봐도 인간은 다 말라 보여.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가 네. 진짜. 합리화엔 끝이 없어요. 창작이네요 이제. 네. 거의 창작자 수준으로 가셨네. 빠져나가는 게 뱀 같다고. 지금 이거 창작력 막 생길 때 집 필요하세요. 아. 글 같은 걸로. 근데 이 말로 다 배설해버리면 네. 또 집 필요할 게 안 생기다.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좀. 여기다가 이렇게. 네. 뱀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배성재 오늘 폭식 한번 괜찮겠죠? 형님들 한입 하겠습니다. 앙. 형님들은 누구야? 그냥 하는 거죠. 느낌. 너무 인방이잖아. 자기가 말할 때 좀 그 추임새 같이 넣는 거죠. 한입 먹겠습니다. 나 배성재 오늘
한 끼에 3인분 먹었지만 행복했으니 됐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얼굴에 이미 행복이라고 써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봐봐요. 얼굴 지금의 기분 자체가. 지금의 행복은 배텐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아, 네. 사실 3인분 먹으면 죄책감이 더 크기 때문에 1.5인분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 죄책감은 잘 안 보이는데. 죄책감을 억누르는 멘탈. 형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숙보. 메시도 동참한 스테이 앳 홈 챌린지. 두루마리 휴지 리프팅으로 축구 경기 없는 일상 달랜다. 그럼 이 못하겠네. 뭐? 아니 여기 손 씻고 이런 챌린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 아니. 자, 카드가든 홈스위터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더가든의 홈스윗홈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메시도 동참한 스테이 앳 홈 챌린지, 두루마리 휴지 리프팅으로 축구 경기 없는 일상 달랜다 였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즘 하는 동안 집에서 재밌는 거 하는 걸 올리는 릴레이 영상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뭐 달고나 커피 만들기도 그렇고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휴지로 리프팅하는 게 대유행입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도 이제 지목을 당하고 또 K리그도 연기되고 그래서 볼 리프팅하는 영상들 혹은 뭐 이제 휴지 리프팅하는 영상들 올리고 계신데 그 저는 유럽에서 뛰는 그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SNS에 저를 지목해 주셔가지고 휴지 두루마리 휴지 리프팅 그러면서 DM으로 꼭 해달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선수들이 하는 건데 제가 그 은매팬님의 그거에 응답하고 싶어서 해봤거든요. 두 개를 못하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로. 그리고 정말 슬프지만 그 집에서 이렇게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 할 줄 알아야 올리는데 지금 못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 희찬이 배알 따니네 라고 하셨는데 베텐러죠.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베텐을 옛날부터 많이 들으시고 물론 수혜씨 때문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듣고 계시라 믿습니다. 예. 아무튼 지루하게 선수들이 그 에너지 발산을 못하고 이제 스테이 앳 홈 챌린지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희찬 선수 못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코로 해보자 라고 하신 분인데 안 되죠. 더 안 되죠. 예. 자, 아무튼 이런 활력을 주는 영상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형은 스테이 헝그리 챌린지라고 챌린지나 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빨리 K리그 그리고 다른 스포츠들 재개막 혹은 또 새 개막 하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말년처럼 편하게 ASMR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오늘 코너 함께하세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면서 1시간 순삭시켜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말년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형은 3인분 챌린지 하자고 하시는데 예.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배성재텐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져 있는 녹음 일정 보시고 카카오TV로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결혼 중개 여보야,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지르텍,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고덕신도시 제1풍경채, 노랑통닭, 공구마켓, 60개 치킨, 난닝구닷컴,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스케쳐스 코리아, 이브자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올바른 소파 자코모, 양주 옥정 제1풍경채, 대한법률구조공단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마이크 이상한 겁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6시즌 배성재님 땡큐브에서 과거 배텐 다시 보기 하다가 버즈 민경훈씨가 대타했던 시절이 있더군요. 4주년 기념으로 오랜만에 부르는 거 어때요 형? 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처음 자리를 비웠던 2016년 리우올림픽 때였네요. 4년 전입니다.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대타만 해주셔서 감사드렸는데 쌈자형이 이렇게 대타를 해주셨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채팅창에 굳이 남자를 다시 부를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신 분 있고 0873님 제 이상형은 치킨 퍽퍽살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제가 다리살을 좋아하거든요. 인정 라고 했습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군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맛있는데 어차피 한 마리를 먹다 보면 이 부위, 저 부위, 예. 이렇게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조유정님, 드디어 라섹 수술한 지 5일이 넘었어요. 이제 채팅도 할 수 있고 기뻐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근데 채팅을 하신다고요? 이름이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여성 파수? 여성 베텐노라니, 예. 이민서님,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배디는 물 많이 마시나요? 예. 저는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전 하루에 4리터? 그 정도는 꼭 먹는 편이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500을 때려요. 예. 원샷. 금방 먹습니다. 이하비님, 배알단 된 지 1년 조금 넘은 20살 베텐러입니다. 재수생인데 공부할 때마다 베텐을 듣고 있어요. 올해는 꼭 수능을 잘 치라고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참고로, 깨톡 프사가 배디인 거 안 비밀. 내 이상형도 배디인 거 안 비밀. 하면서 제가 그 DJ상을 연예대상에서 받았을 때 그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진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하비님. 본명이신가 봐요. 예. 깨톡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성분이, 20살 여성분이 배텐을 들으시고 배알단이고 프사가 저일 정도로. 와,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인강을 많이 들으시겠죠? 밖에 못 나가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근데 잠깐만 프사 밑에 나만 좋으면 됐지 뭐라고 써있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뭐라고 할 거를 대비해서 설명을 써놨어요.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거는 약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안 좋아한다는 뜻? 예 나의 작은 배성재 몰래 보는 방송. 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배텐 4주년 동안 저와 밥을 가장 자주 먹은 게스트, 친밀지수 1순위 게스트, 이말년 작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언젠가 그 지각을 하고 공개 처형 당한 뒤부터, 네. 안 늦으려고 일찍 와서 같이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이제 이 녹음이, 예. 저녁 이제 7시 반에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오려면은 한 1시간이나 한 2시간 잡고 가잖아요. 이제 5시 반부터 사실은 그 퇴근 그 정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옥의 성산대교를 넘어가려면은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늦더라고요. 예. 생각한 게 늦으니까 2시쯤에 출발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한 4시도 어중간하니까 2시에 출발해서 미리 한 두세 시간 남기고 도착해서 작업을 하자. 예. 아이디어를 짜자. 맞아요. 그때 이제 만화를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일찍 와서 한 30분, 1시간 남으면은 작업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갔어요. 아. 그게 버릇이 돼서 작가님 뭐 어디세요? 아, 지금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럼 식사하실래요? 이게 돼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밥을 먹는 게 됐어요. 아. 만화도 안 그린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침착맨 배텐 1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에 잠깐 또 외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1기 시절은 대부분 미얀 마일리지가 저희가 미안한. 아. 왜냐면 대낮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배텐 밤방송인데. 예. 그래가지고 낮에 지나가다가 로비에서 봐요. 아. 어? 볼 수가 있지? 이러면서. 뭐 미팅 때문에 막 지나가시다가 보면. 그러니까요. 저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뭔가 반가워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같이 놀아드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느낌으로 그때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예. 그러다가 미안 마일리지를 한꺼번에 청산해서. 예. 그만뒀습니다. 아. 탈주. 그 탈주해가지고 포인트는 이제 그냥. 소멸됐나요? 완전 소멸이죠. 와. 탈주면 완전 소멸이죠. 뭘. 뜨겁네요. 아니. 예. 세상에 어느 카드 업체가. 예, 해지한 사람한테 그 탈퇴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줍니까? 아, 배신맨이 배신당할 줄이야. 예, 탈퇴하면 무조건 소멸은 이거 국룰이고요. 2월 같은 것도 없고 카드를 스스로 가위로 자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 그 이말년 작가는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상 초유의 예. 다시 잡아오기. 잡아오기. 추노. 예, 추침. 그래서 라디오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나요? 추노가 있었나요? 없어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목줄 채워서 들여오는 없습니다. 게? 저희 라디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지상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하지만 예. 저희는 합니다. 혁신이죠. 가는 사람 안 막는 게 그렇죠. 지상파가 예. 예, 그건데.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그 뉴미디어 룰까지 만들면서 외부 뉴미디어 출연, 예. 그래서 침투부에 나가서 다시 잡아오는 딜 성사.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침투부에 열 번 더 나오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쵸? 지금 이제 두 번 나오신 게.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여덟 번 남았네요. 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계약이라서 존재했나요? 아, 전 눈을 보고 딱 예. 느꼈는데요? 아, 이런 방송이라면 데리러 왔으니까 열 번 정도 내가 나가줘야겠다 하는 눈을 하고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여덟 번이 남았는데, 맞죠? 뭐. 예. 아, 배갈량과 침획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슬램덩크 월드컵 하셔야죠. 아, 그거는 해야죠. 하러 오셔야죠. 예, 그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상 초유에 다시 잡아오기 성공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아주 신경 써서 고객 관리를 합니다. 아. 마일리지를 저희가 계속 쌓고 있어요. 예, 참, 이게 베텐의 그 탈주 멤버가, 그 이서구 기자님 말고는 없죠? 그 올해 이제 하신 분 중에서는. 아, 아니, 그래도 중간에 나간 분들이 좀 있죠. 나닐로바님 뭐 나가시긴 했지만, 막, 아예 막 1년씩 막 이렇게 그렇죠. 하신 분 아니잖아요. 권혁수 씨 원년 멤버인데. 아 권혁수 씨. 예, 저희가 그 약간 스케줄이 바빠지는 듯하니까 예. 저희가 먼저 예. 보내드렸죠. 아 예. 쿨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쿨했는데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아. 이제 지금 스케줄이 너무 많아졌는데. 예. 아 이거 어떻게 또 그만둬 하면 약간 그 빈정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눈치를 살짝 보고 먼저 우리가 예. 끊자. 그래가지고 권혁수 씨가 놀랐어요. 어 정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군요. 그게. 예. 아. 그러니까 예. 그때만 해도 패기 넘치던 배디님이 예. 이제 나이를 이제 좀 드시면서 아, 좀 잔정이 많아지셔서 이제 보내질 아, 못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뭐, 예, 저희 뭐 장례원 나갔지만 예. 뭐 쿨하게. 아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천재지변인데 저희가 그런 그 혁신을 도모하진 않았습니다. 아. 예. 모두에게 쿨하지만 침착맨에게는 우리가 이번에 털형 오셨잖아요. 네, 예. 털형. 그분 뭐, 예. 털형도 이제 정규 이제 레귤러화돼서. 그렇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웹툰 작가 1명을 보유하고 있고, 예. 그리고 한 명의 이제 스트리머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아주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예. 겹치는 예. 직업이 없네요. 예. 자, 아무튼 배텐 이번 주가 4주년. 내일이 딱 만 4주년이거든요. 예. 그래도 원년 멤버신데 중간에 잠깐 도망가셨지만 예.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진짜 감개가 무량하고요. 네. 배텐이 4주년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고 예.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있으려고는 더 상상을 못했어요. 참 이게 이런 인연 같은 게 조그마한 네. 것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참 이 소중한 인연 끝까지 네. 좀 이어가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아, 이런 인방이 이렇게 오래가? 이런 느낌. 이렇게 네. 위인 배성재를 네. 2주일에 한 번씩 30cm 이내로 해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혜죠. 좋습니다. 자 마일리지는 점점 쌓이고 있고요. 예,
2147님, 배텐이 4주년이 됐고 배디와 이말년님이 친해진 지 4년이 됐는데 이말년님은 배디랑 친해져서 뭐가 좋은세요? 좋은 점. 좋은 점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위인을 본다. 살아있는 위인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 생존 위인 직관. 네. 아, 그리고 가끔 코를 만진다. 코를 만질 수 있는 특혜. 아하. 간혹가다 효자손을 그렇지. 통해서라도 아하. 물체를 좀 통해 가지고 만질 수 있다는 특혜와 예. 그 어떤 코가 자라나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찰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거. 아하. 분명히 1년 전보다는 더 커지셨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참 하루방처럼. 거의 그냥 요즘에 게임이 나왔어요. 그 예. 게임 이름은 말해도 되죠. 혹시 그 무슨 숲. 숲.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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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게임이 나왔는데 그것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있어요. 코가 커지는 걸 관찰한다든지. 예. 살이 찌는 걸 관찰한다든지. 살이 또 빠지시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 이제 폭을 좀 같이 본다든지. 네네네. 아, 코숲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고. 그래요. 자, 3818님, 애아빠입니다. 집 밖을 못 나가서 6살짜리 딸과 놀아주기가 너무 힘든데 요즘 같은 시국에 말년님은 쏘영이랑 어떻게 놀아주시나요? 아,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집에 자주 못 옵니다. 예. 요즘 개인 방송하고 뭐 배텐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외부 활동을 좀 하면서 뭐 추가 홍보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집에 좀 간혹 가다 가는데 그때 이제 소영이랑 역할놀이를 합니다. 항상. 어허. 역할놀이를 쉬지 않고 해요. TRPG. 예. 예. 근데 TRPG인데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아니 이렇게 알려줘요. 소영이가.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있어요. 베개 나라. 베개 나라. 달팽이 나라. 달팽이 나라. 고릴라 나라. 번개 나라. 예. 그래서 각 나라의 왕이에요. 소영이가 다 지배하는? 소영이가 베개나라 왕이에요. 아하. 저는 달팽이나라 왕이에요. 달팽이나라는 일단 설정상 미개예요. 그래서 베개나라가 항상 도와줘야 돼요. 아직 개화가 덜 됐다. 네. 그래서 뭐 공장 짓는 법이라든지 전술을 해줘요, 항상.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마워하고 생산하면은 뭘 좀 갖다 바치고. 아, 속국이네요? 속국 개념인지는 뭘 갖다 바친다는 거는 공물이지. 그래서 기술을 주잖아요. 기술을 계속 뭐 공장도 그게 속국이죠. 예? 그게 속국이죠. 아, 그런가? 식민지시네. 그 기술 교류. 기술 교류.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베개 나라 입장이고 예. 달팽이 나라 입장에서는 먼 미래 보면 이제 그 침탈당한 느낌이 예.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침탈맨이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베개 예. 나라에서 자꾸 그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래 해가지고 그만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는 손발이 없어가지고 예. 농사를 못 지어. 기어다니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달팽이한테 손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전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달팽이 나라 지금 상황이 손발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는 달팽이? 예. 그래서 이야. 원래는 이 달팽이 나라 수출품이 그 달팽이 점액질로 만든 달팽이 크림이었는데 네네. 농사도 짓고 공장도 돌리고 완전 최첨단이 됐어요. 예. 그 베개나라 덕분입니다. 왕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그 조물주급인데요? 예, 거의. 아, 신화 속의 왕국이군요. 돈도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10억 필요하다고 하면 10억 찍어요, 그냥. 바로 찍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화폐도 그냥 바로 융통이 화폐 가치가 거. 떨어진다. 예. 괜찮대요. 괜찮다. 워낙 화폐 가치가 높아서 괜찮대요. 아, 거의 하늘, 신의 화폐이기 때문에? 예. 아,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그냥 없다. 없어요. 황상 느낌. 좋은 거는 베개 나라에만 있고요. 아. 나쁜 거는 고릴라 나라, 번개 나라, 달팽이 나라에만 있어요. 아, 그게 빌런국이군요. 예. 예. 아, 베개 나라가 완전히 그 천조국 느낌. 예. 그래가지고 쏘황상. 예. 예. 거의 기축통화도 이제 베개 나라가 찍어낸 것만 쓸 수 있고. 그렇죠. 거의 예. 그 베개 나라 그 단위가 필로우예요. 아, 10억 필로우 뭐 이런 10억 식으로. 10억 필로우. 그게 거의 그냥 세계 화폐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참고로 고릴라 나라는 그 학교 다닐 때 소영이 괴롭히는 그 남자의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항상 빌런국 그 폭력적이고 예. 항상 그 살기 힘들어요. 팍팍한 나라예요. 아, 그 약간 반지의 제왕 세계관으로 보면 오크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항상 이제 호전적이고.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양적 완화할 때 한 2000조 필로우 예.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찍어낼 수 있고. 바로 찍어낼 수 있어요. 거의 경제위기가 없는 나라네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찍어내거든요.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찍어내도 인플레, 디플레가 아예 없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4년이 지났어요. 소영이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쑥쑥 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100개 나라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굉장히 고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쁩니다. 예, 삼촌의 마인드. 자, 채팅창에 내다버린 일부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정말 다 됐네요. 100개 나라 특집이네요. 예. 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가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갑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대 의경 코너 속의 코너, 유슬모 발전소. 자, 오늘의 물건은 뭐죠? 주재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한참 전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폰 케이스를 주문했었는데요. 배를 타고 와서 그런지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열받게 판매자가 다른 모델 케이스를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두 가지 색을 구매했는데 이 녀석들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환불은 해줄 테니 반품 처리 귀찮으니까 그냥 쓰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열받는 부분입니다. 쓸모가 있어야 쓰지 뭘 어쩌라는 거죠? 비인기 모델이라서 어디 나눠줄 곳도 없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받을 수는 없어서 다른 폰 케이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작가님의 애정품인가요? 그러네요. 쓰던 거. 저번엔 경악을 했죠. 그 예. 쓰던 그 마스크팩을. 쓰던 마스크팩이라 마스크팩 일회용이니까 예. 사용해서 다 말라 건... 비틀어진 마스크팩. 예. 이번에도 이제 작가님의 그건데, 아, 이거는 그 작가님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데 가가지고 기념품을 사온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투명 케이스인데, 투명 케이스 특성상 많이 활용하면 이제 변색이 됩니다. 예. 마치 때탄 것처럼. 예. 사실 좀 이것도 마스크팩처럼 만지고 싶진 않아요. 아, 새 거 같아요. 아, 새 거예요? 확실히. 이거 그냥 기념품으로. 예. 이건 아니죠. 예, 때탔어요. 그건 새 거. 해리포터.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참 폰 케이스가 쓰기가 힘든 게 예. 그냥 어떤 뭐 간장 종지 같은 걸로 쓸 수도 있지만 카메라가 붙어있기 때문에 폰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카메라 구멍. 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좀 힘들고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뭐죠? 가끔 뜨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있고 옆에 이게 막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 충전기나 뭐 이렇게 스피커나. 예. 그래서 이거 좀 사용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을 이게 맞는 걸 와야 되는데 모델 맛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누구한테 주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양 뭔가를 담을 수 있는데 구멍은 있는. 예. 구멍을 막고 종지로 쓰면 어떨까요? 아, 먹을 때 이게 이렇게 예. 손가락을 막고 이렇게 먹어요? 뭐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콩쥐가 두꺼비가 막아줘서 이제 다 장독을 채울 수 있었듯이 뭔가로 막고 담을 수 있는. 근데 요즘 그 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잖아요.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이거를 먹는다는 거가 네. 좀 안 좋죠, 안 맞죠 시기상. 그리고 뭐 채팅창에 이런 게 있었어요. 칼 자를 때 대고 자르자. 아, 네. 그럼 결국은 얘는 소모품이네요. 언젠가는 너덜너덜해져서 버릴 그쵸. 받침. 아니면은 뭐 손가락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 되나? 어? 이거 어때요? 뭐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돌려요. 아, 손가락 아프죠? 절단되는 것 같은 고통이 네. 상상으로 느껴지는. 네. 아! 사형 이런 느낌. 예. 아, 이게 아무 상처도 나지 않는데 마치 손가락 절단하는 것 같은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좀 시야를 좀 좁게 해서 이게 지금 투명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는 사연을 보내준 건 이제 불투명 케이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봤어요. 아, 이 내가 봐도. 내가 스마트폰이라면 이이 예. 이 구도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스마트폰은 얼마나 답답할까? 스마트폰 체험. 역지사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죠. 그러네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예. 좀 힘내자. 아 그렇군요. 진짜 잘 안 보인다. 네. 이런 느낌? 아 이게 참 애매하네요. 아니면은 진짜 휴대폰인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휴대폰이 내가 휴대폰이 갖고 싶은데 없어. 아 여보세요. 미성년자 그 막 초등학생 경우에는 예. 안 사주는 집이 있어요. 맞아요. 휴대폰 휴대폰 계속. 아 케이스나. 여보세요. 전화하는 척. 아 폰폰 땡튜브 보는 척. 케이스로 가려서. 예. 게임하는 느낌도 주고. 가상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단톡방 들어간 것처럼 계속 이거 보고. 계속 뭐 하고. 밥 먹을 때 이거 보면서. 예. 밥 먹어서 뭐. 나 있다. 혼밥할 때. 혼밥할 때도. 재밌겠죠. 그러다가 예.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 휴대폰도 사는데. 보는 거죠 이걸로 또 충전하는 거야. 자존감 충전. 아하. 그러네. 어머니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또 휴대폰. 아. 제일 더 좋은 거. 진짜 휴대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충전을 안 해도 돼요. 아. 귀찮잖아요, 충전. 충전도 가끔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떡해. 무선 충전기에. 아, 하는 것처럼. 기대놓는 거죠. 아. 그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셀카도 찍고. 예. 그럼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이 없다는 건 부모님이 뭐 성인 되면 사줄게. 아니면 고등학생 되면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학생들은 폰이 있는 있을 때를 대비한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셀카 좋은 각도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폰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각이 잘 나오고 멋있게 할 수 있다. 누워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바른 올바른 휴대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가상의 휴대폰으로. 그렇죠. 사주기 전에. 보통 누워서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 하다가 떨어뜨려서 이가 깨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피하기 연습도 좀 하고. 아! 그리고 잘 못 네. 피해서 처음이라 네. 맞더라도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핸드폰 떨어진 걸 약간 스파링처럼 예. 리허설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 가상 휴대폰은요 이 케이스 휴대폰은 예. 밤에 불 끄고 이제 보통 자려고 하면서 잠깐 뭐만 확인해야지 하고 한 2시간, 3시간씩 볼 때가 있어요 예. 눈이 안 나빠져요 아무래도 날 새도록 봐도 안 나빠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보통 이제 밥 먹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 이제 이거 보지 말라고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해볼 수 있고. 해볼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보면서 먹어도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 난 휴대폰 하면서 먹는데도. 예. 나만 알아요, 휴대폰 하는 건. 예. 이게 어떻게 4년 동안 청취율 1위였냐고 하신 분 있고. 제가 있을 땐 1위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실. 예, 돌아올 때쯤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뇌내망상폰? 예, 좋죠. 예, 괜찮네요. 친환경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저희가 쓸보를 찾아드렸고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 저걸로 바꿔야겠어요. 가벼우니까. 네, 저 가상 휴대폰. 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걸어다니면서 봐요, 이제. 폰폰 네. 폰은정 아세요? 폰은정 네. 폰폰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연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1부 끝곡이 별이 빛나는 밤이었네요. 예. 예. 별이 빛나는 PD가 밤. 듣다 못해서 예. 그리로 옮기고 싶다는 뜻일까요? 아. 별밤으로? 예. 아. 그런 뜻이었어요? 저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침소리 더 못 듣겠는 분은 옮길 수 있는 도피처를 안내해 준 것 같은 느낌. 아.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죠. 저희는 뭐 강요한 적 없습니다. 배텐들이라고. 예. 여러분이 좋아서 들으시는 거지. 자, 사연을 볼까요? 김진우님의 사연입니다. 흔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글을 보면 각자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글들을 보면 나도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78억 세계 인구 중에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가 1등 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이
가능하나요? 아... 세계 인구가 벌써 78억이 됐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게도 아직도 60억인 줄 알았어요. 저도 60억인 줄 알았는데. 60억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요. 60억 분의 1, 효도르. 예. 언제 78억이 됐지? 18억이나 늘었다고요? 그 짧은 시간에? 30%가 붙었네요. 말이 되나요? 제가 7, 8년생이라서 일부러 7, 8 숫자를 맞추신 건지. 77억이라고, 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야, 이거 이제 인구 늘어나는 속도가 말이 안 되네요. 그럼 곧 100억 가겠네요. 이 정도 속도면. 근데 이제 뭐 요즘 뭐 출산율도 그렇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제가 뭐 인구 뭐 인류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78억이라고요. 네. 놀랍습니다. 예. 사소한 78억 인구 중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1등할 수 있다는 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소한 것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거지 제일 잘하는 게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내가 제일 잘하겠죠. 아, 내 인생을 개인적인 거. 심지어 그것도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못 쏠 1위. 네. 어렵겠죠. 그게 그 분야가 제일 경쟁률이 심해요. 경쟁이 78억 중에 한 40억 정도가 못 쏠 1위일 수도 있고. 종목을 잘못 고르셨어요. 이거는 진짜 예. 치열하기 때문에. 예. 베테너들 다들 풋하고 비웃고 있잖아요. 예. 네가?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많고. 예. 레드오션 그 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내가 1등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적당히 잘하는 게 있겠다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으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아이러니하게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수십억 인구 중에 내가 세계 1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건 되게 행복한 거네요. 그쵸. 엄청난 거죠. 그거는. 정말 사소한 것도 내가 1위를 못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항상 그 잘한 사람이 있기 마련. 그러면 침착맨보다 더 의식의 흐름대로 예. 가는 사람들이 세계엔 더 많겠죠? 훨씬 많죠. 세계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는 평범하다. 뭐 알렉세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뭐 수치심을 못 느끼고 뭐 이런 것도 훨씬 많죠. 아. 저는 수치심을 실제로 느껴요. 얼굴이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예. 저는 오히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같은 건 안 봤지만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간 주제.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주제에 이런 걸. 쟤는 뭘 잘한다고 하는 거야? 인간 주제. 그래봤자 인간 주제. 이걸 항상 뒤에 붙이면 예.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남들을 약간 겨우 인간에 불과하다는 느낌으로. 인간 주제. 다른 용어들이 떠올라서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중2병들이 그러죠? 그쵸. 중2병 걸린 친구들이. 자존감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중2병 걸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세계 중심이 저 자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나머지 인간들이 약간 평범해 보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일단 불가능이다?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내가 막 1등을 하는 분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할 필요가 없다. 예. 저보고 코가 큰 아나운서로는 1위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전 세계에는 아나운서 중에 뭐 코 큰 사람도 많겠죠, 당연히. 팬텀급일 수 있어요. 그 코 큰 아나운서 사이에서는. 아, 헤비급에는 아직 멀었다. 플라이급. 여기 깃털처럼 가볍다. 인간계에서나 네. 그 좀 코에 힘주는 거지. 네. 저 코에 힘을 줘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 코 왕들 사이에서는 플라이급일 수 있어요. 아, 저보고 김동현급이라고. 예, 하신 분 있고. 아, 게임을 제일 못하는 아나운서 1위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 더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있겠죠. 예. 예. 자, 김진우님 건 불가능. 그러면 8291님 거 볼까요? 평범한 남자인데요. 곱슬머리입니다. 매일 머리를 단정하게 만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쁘지도 않아서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를 길러서 질끈 묶고 다니는 여자분들 보면 부럽기까지 한데 평범한 직장남이 머리를 길러서 묶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잔소리 안 듣기 가능할까요?
근데 시간적인 부분은 머리 긴 게 더 불편하잖아요. 머리 감을 때 오래 걸리니까 일단.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어떤 꾸미는 데는 머리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딱 해버리면은 간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머리 길르는 남자분들한테. 이게 좋은 점이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안 다듬어도 된다. 그렇죠. 묶어버리면 끝이다. 네, 묶어버리면 끝이니까. 평범한 직장남이. 근데 뭐 사실 요즘 직장에서 그거 좀 그렇게까지 두 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근데 또 하는 데는 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회사. 네. 물론 제 말을 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안 해서. 제 그 생각 속에서, 가상의 직장에서 네.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긴 있어. 뭐 SBS만 해도 머리 묶고 다니는 분들 꽤 되고요. 네. 네. 아나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남자 아나운서 중에 머리를 이렇게 묶은 아나운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총머리 한 그 앵커는 없었죠? 여자 앵커는 있어도 남자, 남자 앵커는 없죠. 예. 남 여잔데 이 머리를 말총머리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묶는 머리는 꽤 하죠. 아 위로 해서요? 네, 위로, 보이게? 네, 이렇게 위로. 근데 그렇게 하면 정면으로 약간 볼 때 웃기잖아요. 그 삐삐 머리 한 아나운서 있었나요? 뉴스 할 때는 없죠. 삐삐 머리 없죠. 네. 뉴스... 왜 없죠? 삐삐 머리는 귀엽고 단정한데. 양갈래 머리는 있는데. 예. 보통 그거를 뉴스 할 때는 안 하죠. 뿌까머리는 있나요? 뿌까머리. 뿌까머리가 뭐죠? 뿌까 이렇게 만두 같이 해가지고. 아. 다람쥐 머리, 다람쥐 머리. 아, 춘니 같은 머리? 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 아니. 그 생각을 안 했네요. 예능 프로에서는 하지만, 예. 뉴스에서는 안 했었죠. 아. 예. 귀여운데, 그죠? 그게 뭐, 그거, 뭐,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단정한데.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옵니다. 보통. 뿌까머리가 웬 말이냐? 그거를, 예, 그렇게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현실이니까. 아, 좀 약간 엄숙한 내용을 다뤄야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발랄하니까 좀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의견인가 봐요. 네. 머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는 뭐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즘에는 아무 노래 챌린지도 추던데요? 아, 그거는 이제 땡튜브용으로 예. 따로 만든 거죠. 어... 방송 중에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예. 예. 방송 중에 한 것처럼 나온 거죠. 아... 예. 자, 아무튼 평범한 직장남이 머리를 묶고 다닐 때 잔소리 안 듣기 가능. 잔소리는 제가 보기엔 듣는다. 잔소리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사람이 다 다르니까 예.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확률상 들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인 입장에서 뭐라고 분명히 합니다. 아... 예. 현재로서는 사실 뭐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불결한 것도 아닌데 그죠? 사회적 통념이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불가능? 저는 일단 이거는 직장생활 안 해서 배디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불가능. 불가능. 자. 동키즈의 리팽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머리를 예. 들어갈 때부터 묶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갑자기 기르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너 머리 왜 이렇게 자꾸 갑자기 기르냐? 이렇게. 근데 전 오히려 생각보다 별말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만 그냥 아 괜히 직장은 뭐 부장님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엄근진이라서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부장님 별 신경 안 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서 특징이나 그러니까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좀 대기업들은 규정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영업직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직들이 있다. 근데 영업직들한테는 복장이나 두발 같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말총머리 한 남자 아나운서 외국에 있죠. 외국에 많죠. 이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 사이버 가서 아담 머리. 아 이렇게 여기 한쪽 그랬어. 눈 가린. 예. 옛날 그 안재욱. 아 지금 뭐지? 아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뉴스하고 막 이럴 때도 앞머리를 많이 내리고 있고 예. 행사할 때도 내리고 그래서 뭐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머리 좀 올리라고 아, 저보고 아 여기까지 내리면요? 예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 머리 좀 올리라고 예. 인제는 없습니다.
근데 깐, 그 깐 성재 예. 있잖아요. 인터넷 깐 성재라고 하잖아요. 그 배디님 그 머리 깐 모습 보면 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이거. 갑자기. 노바디? 네, 노바디. 아.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카메라를 딱 쳐다보면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딱 손을 탁 놓는 그렇죠. 한 뭐 천 번은 본 것 같아요. 수치스럽지 않은데 머리를 깐 게 수치스러워요. 아, 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내린 게 춤추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춤추는 건 괜찮아요. 그럼 계속 쳐주세요. 끝날 네? 때, 엔딩 아니, 때. 지금 뭐. 자, 가겠습니다. 네, 성재텐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이호희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 사연을 보내셨어요. 호희. 호희. 호희님. 저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종 보통을 따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운전도 할 줄 아니까 너튜브에서 1종 보통 도로주행 영상을 보면서 클러치 공부만 하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은 운전병 출신 친구가 비웃으면서 너튜브만 보고 한 번에 따면 10만원 주면 평생 형이라고 부르겠다더군요. 근데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장군차 운전병 출신인 배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튜브만 보고 1종 보통 도로주행 합격하기 가능? 참고로 2종 보통 면허 소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 시에는 도로주행 의무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고 2종 보통 일반 면허 소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 시에는 단지 도로주행 의무교육 3시간만 받고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편지. 옆에 PD님 딸깍딸깍. 아니 근데 이거 뭐지? 아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아니 근데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뭐가 다른 거야?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 시에는 윗문장이 똑같잖아. 1종 자동, 1종 보통. 아 자동과 보통을 나눈 거야? 네. 위에가 자동이고. 우리 자동이라고 해놔야지. 네. 바로. 그냥 밑에는 그럼 수동? 보통이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2종 오토 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을 받으려면 도로주행 의무교육 6시간. 예. 그다음에 2종 수동을 따신 분이 1종을 따시려면 의무교육 3시간을 받고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 기능, 얘기입니다. 기능하고 필기는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추가로 보는 거니까. 도로주행만. 예. 자동과 수동이 이제 의무교육. 근데 이 의무교육이라는 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동승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닌가? 저 땐 그랬는데. 의무교육이라는 게 그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시험만 보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호희님의 이야기. 도로주행 영상만 보고 합격하는 게 가능이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일단 현행법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선탑자가 있어야 되니까. 시험 보러 바로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공부를 예. 해서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시험 그러니까. 볼 땐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죠. 아니, 시험은 당연히 시험 감독관이 예. 계시고 예. 이 의무 교육 때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선탑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교육을 예 거기 그 면허 시험장 가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따로 그 학원에서 배워야 돼요? 학원에서 배우는 거나 가족이어도 돼요. 아, 면허를 갖고 있는 분. 제가 면허 따던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전병 출신 친구한테 예.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고 옆에 타라고 하면 룰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럼 위험한가? 도로에.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위험하죠. 도로에 무법자가 돼버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네. 요즘 면허는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뭔진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그럼 가상으로 예. 땡튜브만 보고 도로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느냐? 네, 그것만 띄워놓고 봤을 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클러치가 뭐 어쩌고 하는데 그냥 그 바꿀 때 그냥 클러치만 한 번씩 눌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기아 바꿀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어려울까?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면허 따던 20년 전이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딱 20년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면허 따고 군대를 거의 바로 갔기 때문에. 아. 예. 어? 2020년 5월이면. 예. 군입대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아, 2000년에 입대하셨어요? 예. 아, 장군차 운전병 20주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20년간 하신 게 저는 상을 드리고 싶어서. 뭘요? 얘기를? 얘기를 20년 아, 동안 하신. 얘기는 거. 4년밖에 안 했어요. 예. 아, 아니다. 제가 방송이 된 다음에 라디오에서는 꼭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배성재 텐 하기 전에 또 4년 정도 지냈던 게 행복한 아침이라고. 예. 지금 펀펀투데이 시간. 예. 5시에서 7시 새벽에 하는 거. 예. 했었는데 그때 저희 PD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셔서 은퇴 직전에 PD님이 한번 오셨어요. 예. 저거 있는데 제가 그때는 라디오가 컨셉이 없이 그냥 이제 일반적인 라디오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밥 식사를 하시면서 아침을 이제 조찬을 하면서 성재님 장군차 얘기 좀 그만해라. 아, 그 얘기가 예. 이미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미 행복한 아침 시절 한번 지적받았던 부분이. 아, 예. 그때 이제 또 신인 느낌 아니었습니까? 신인이었죠. 신인이었죠. 신인인데도 예. 그 아무런 눈치 없이 장군차 얘기. 장군차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그 따라가다 보면은 한참 전부터 얘기하셨을 거예요. 장군차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어쨌든 베텐이 되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참 네. 이거 하려고 차장님 된 게 아닌가. 이약 물고 버텨서 장군차 얘기하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저는 그때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제가 운전면허를 따던 학원이 네. 병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쪽이었는데 네. 그 대학로쯤에서 경기도로 가는 그 승합차를 타고 한 예. 시간 정도 가서 이제 운전을 배웠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운전 면허 학원이 그 포화 상태였습니다. 아. 회원이 예.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기도 쪽에 가서 땄는데 거기가 병행 운영을 한 게 뭐냐면 하루 수업을 약간 오락실 같은 기계로 예. 이제 아. 연습을 하면 예. 그 수강 시간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기계로 연습을 해라. 아. 예. 제가 하루 정도는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 아, 기계로 하니까. 예. 이게 가상으로 보는 거랑 예. 실제로 차에 타가지고 보는 거랑 그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아. 너무 어려워서, 이거 하다가 큰일 나겠다. 착각하겠다. 예.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서킷에서 이제 운전하는 레이서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레이서들 그 맞춰가지고 주행용 그 경주용 자동차를 게임기 버전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아. 그렇게 딱 시트도 있고, 예. 그 브레이크랑 막 이런 것도 이제 누를 수 있고, 예, 예, 예. 실제로 그 화면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주용 자동차를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사람한테 그걸 예. 계속 시켰어요. 연습을. 그래서 계속 그 시킨 다음에 한 번도 안 탄 사람을 처음으로 서킷에서 태워봤는데, 예. 성적이 되게 잘 나왔대요. 아, 그래요? 코너나 이렇게 도는 게. 오. 근데 물론 뭐 유튜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실습을 못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때보다 훨씬 더 진보한 어떤 기술이라면. 저도 지난번에 아부다비에 출장 갔을 때 예. 거기가 이제 그 경중 자동차가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F1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예. 한 바퀴 도는데 한 20번 굴렀어요. 어? 왜죠? 장군차 그 모범 장군차랑 F1 다르더라고요. 장군차는 정속 주행이 미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F1은 코너를 계속 이렇게 막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야 되고 속도를 안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셨죠? 그런 건 안 했죠. 예. F1에서 누가 좌회전하겠습니다. 장군차. 예. 아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예. 뭐 1단기 넣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병이 그 계속 보고를 할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끄러워 사실 원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예. 저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만 합니다. 예. 타신 다음에 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다가 내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예. 아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나?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예. 근데 장군님한테 질문은 못 하잖아요. 예. 병사가. 여기서 우회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회전이에요? 이런 건 못 하니까. 사실상 하겠습니다는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우회전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약간 아. 그러면 아 아니야 직진해. 이러면 아, 이제 아 직진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장군님. 만약에 출발할 때 출발하겠습니다 할 때 장군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안 하죠. 저는 그 운전병이 만약에 됐으면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예. 듣는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날 날 잡고 출발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는지 아쉽네요. 제가 지금 아직도 장군차 운전병이었으면 하루 정도는 제가 테스트 해볼 텐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너 방금 좌회전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귀가 열린 네. 경계에 철저한 장군인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왼쪽으로 갔어요. 근데 지적을 안 해요. 왜 집중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장군 테스트. 장군도 항상 어떻게 보면 제일 국방에 있어서 그 경계심만은 나이는 많으시더라도 그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장군님이 제일 예민해요. 진급이나 그렇죠. 이런 거에. 맞아요. 항상 그 아직도 그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에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 맞죠. 자극을 해줘야 된다. 예. 운전병으로서. 그럼요. 왜냐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군대에서는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방향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좌회전하면서 우회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경계가 소홀해가지고 안 들었다? 따끔하게 혼나야 돼요. 귀가 안 열려 장군님도 바로 보고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장군님이 지금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가짜 장군이구만 이렇게. 아니 그런 인신공격은 할 필요 없죠. 가짜 장군님이구만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했다고 해서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이제 프레임이고 예. 잠시 경기에 소홀했다. 자, 끝났네요. 끝났대요. 예. 노래 듣는 줄 알았더니, 네. 이거 가능 불가능? 이호희님? 이거, 저는 가능. 가능. 그렇게 그, 운전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일단 그, 불가능. 반드시 선택자와 함께 현행법에 따라서 하시고, 예. 이거 자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예. 20년 전이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능. 네. 오늘 사연 역대 최저, 3개. 최저고. 저희 4주년 기념 이말년의 상담소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만큼 사연을 더 알차게 봤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뭐 혹시나 그 피디님 이게 사연이 많이 좀 넘친다 싶으면 다음 주 거에 좀 붙여주세요. 잘라내지 말고. 네, 잘라내지 말고. 아까우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가 토요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토요일이셨잖아요? 예. 예. 이 말년 작가는 딱히 신경 쓰지 않겠지만 토요일로 가게 됐습니다. 막 맘대로 하네요, 이 라디오는. 예. 뭐 알려주지도 않고. 예. 어차피 뭐 녹음이지만. 어차피 뭐 따라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야,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로. 알겠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예. 아니, 뭐, 이걸로 어떻게 미야말리 차감해보려고 슬쩍 건드리시는데, 이건 뭐 건드릴 부분이 없어요. 와.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와, 난 금요일이 좋은데, 토요일이. 토요일이 예. 사람이 좀 더 금요일보다 많이 됐습니다. 뭘 많이 들어요? 그, 출근도 안 하는데. 예? 토요일 날. 아니, 한지가 아닙니까? 주말 유동인구가 훨씬 많아요. 이런 미야말리지를 정립해야 됩니다. 아니, 가족끼리 그 주말에 이동할 때는 그 어린이 동요 들으면서 가죠. CD 들으면서. 아닙니다. 청취율이 높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는 형님하고 대결한대요. 아는 형님이 10시 넘어서도 안 와? 저 패전 처리 아니죠? 아니. 아니, 주말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네. 전진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평행 배치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이걸 노래 읽어 주세요. 해성재 텐 3월 27일 금요일 방송 트와이스의 Yes or Yes 끝곡입니다. 예, 꿈꾸세요.